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와랑와랑TV 진행을 맡은 김원봉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성홍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사를 좀 같이 하죠. 아, 네. 예, 깜짝 놀라 해 가지고. 네.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동시에 해요, 동시에. 네, 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인사 잘한다. 네, 요즘 코로나 상황을 보면은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금 제주에서도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고 전국적으로도 이 코로나 확산세가 정말 심각할 정도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긴장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긴장을 안 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다시 한번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되겠고요. 또 뭐 보도에서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만 확진자와 같이 있었지만 마스크를 잘 꼈기 때문에 이게 전혀 문제가 없었다 이런 얘기들 많이 보셨죠. 개인 방역 특히 마스크 쓰는 거 다시 한번 꼭 지켜야 된다는 거 여러분께 강조합니다. 네. 네. 자 그럼 오늘 첫 순서 와랑와랑 시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소식부터 출발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시사 키워드 첫 번째 소식은 가짜 농부입니다. 아 가짜 농부. 네. 그러니까 농부는 농부인데 이름만 네. 농부다. 그렇죠. 네. 네. 뭐 이제 내가 농부다. 농사를 짓겠다고 이제 토지를 구입을 해놓고 여기에 농사를 짓지 않으면 이건 가짜 농부인 거죠. 네. 제주에 이런 사례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어서 우려의 목소리가 큰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제 제주도가 농지 이용 실태 정기 조사에 나섰습니다. 불법 사항이 적발된 농지가 와, 4,571필지. 네. 네. 무려 458만 2천 제곱미터입니다. 감이 안 와요, 그렇게. 예, 얘기하면. 감이 안 오시죠. 예. 옛날식 이제 평수로 예. 네, 해야 좀 감이 오실 것 같은데 평수로 환산하면 약 139만 평이라고 합니다. 예, 이게 3년간 적발된 규모가 마라도 면적의 15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인 거죠. 네. 네. 사실 이게 해마다 계속 단속을 하는 걸로 좀 알고 있는데 네. 제 주변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뭐 밭에 와서 진짜 농사를 짓고 있는지 네네. 이걸 다 이렇게 그렇죠. 알아본다고 네. 하던데요. 적발된 면적만 3년 동안 이제 약 139만 평인데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는지 이거 일일이 확인하기가 이제 쉽겠습니까? 맞습니다. 저만 해도 이제 뭐 단속에 걸리면 전 둘러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지난주까지 당근 심어놨는데 당근 이제 아예 망해버나 이거 갈아 엎어버렸다. 이렇게 하면은 뭐 모르는 거죠. 이런 정보 네. 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미 썼던 거겠죠. 아, 이미, 네. 써먹었던 이미 썼던 네. 것 같고 네. 네. 이제 그리고 또 뭐 이제 뭐 예를 들어 다른 예로 뭐 아 땅도 조금 숨을 쉬어야 될 거 아니고 한기에 잠깐 쉬게 합시다. 이제부터 지을 것만 지금 이제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뭐 이제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주도에 또 땅값이 워낙에 많이 올랐고 요즘에는 최근에는 조금 이제 가라앉았다 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만 한때는 투기가 아주 뭐 아주 그냥 널리 만연될 그렇죠. 정도로 심각한 네. 상황이었는데. 네. 근데 어찌됐든 지금 이게 제대로 된 처벌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 아닌가 네.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불법 사례자에 대해서는 이제 농지 처분 명령을 내렸고요. 이마저 거부한 400여 명에 대해서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제주도가 농지는 경작하는 사람들이 직접 소유해야 한다는 그 원칙을 내세우고 있는데 네.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네. 혹시 그 두 분께서는 이런 농지에 투자하거나 소유하고 계시지는 않으시죠? 네, 그런 거 없습니다. 김성홍 씨 청문회 좀 한번 해볼까요? 김성홍 씨 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네. 저는 농사를 네. 짓고 있습니다. 아, 농사를 짓고 계시면 노루가 다 먹어버렸지. 네. 진짜 사진 다 있습니다. 네, 노루가. 노루가 다 먹어. 아, 맞아. 저도 그때 네, 사진 맞아, 봤어요. 맞아. 피해 네. 입으셨더라고요. 네, 네, 네. 노루가 먹고 왜냐면 네.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 거기 네. 거기에 뿌리는 남아 있다. 네. 자꾸 물타기 하지 마세요. 땅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다는 얘기잖아요. 조사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매해 네. 농지 취득 자격이 좀 쉽다는 이런 제도적 허점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농지를 사들이려면 이제 관할 행정시에 신청을 해야 되고요. 이제 1,000제곱미터 이상 약 300평 이상은 농업계획서를 내야 되지만 1,000제곱미터 이하 약 300평 이하의 경우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농지법 제7조에 이제 따라 주말 체험 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1,0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주말 영농 이제 체험 목적으로 저 땅을 구입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 절차가 훨씬 쉬워지는 거죠. 아, 그러네요. 예, 그렇게 구입을 한 다음에 다시 현지인이 또 경작하도록 임대를 주면 단속을 이제 피해갈 수 있다는 거죠. 사실상 이 절차상에는 투기 여부를 좀 구별하고 싶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 제도의 허점을 좀 노린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이렇게 부동산 특히 땅값의 가격이 이제 올라갔다 내렸다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사실 그 농사 짓는 분들이야 뭐 토지 가격의 상승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데 사실 이런 그 외집 분들이나 또는 그 투기 목적으로 그렇죠. 땅을 구입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좀 가격을 좀 흔들고 이런 이런 것들이 사실 좀 문제가 되는 것이죠. 네, 실제 그 관련 뉴스가 나오니까 이제 도민들의 반응도 좀 비슷했습니다. 투기 과열 지역에 집중 조사가 필요하다. 아니면 뭐 이제 농협 등에 가서 비료나 농자재 구입
구입 내용만 확인해도 투기꾼을 이제 명확히 구별이 된다. 네. 네, 그리고 농업계획서 없이 살 수 있는 1000제곱미터 미만이 약 300평인데 주말 농장용으로 보기엔 너무 크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이 참 많았습니다. 네, 네. 이렇게 농사와 상관없는 분들이나 투기 목적으로 땅을 구입해버리면 이제 정작 농사를 지어야 될 땅이 부족하고 난개발 위험에도 노출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행정당국에서도 좀 강력한 제도 개선과 함께 철저한 단속이 이루어지길 좀 다시 한번 네, 바라봅니다. 네. 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네, 보도록 하죠. 두 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수능이 다음 주 목요일 12월 3일에 이제 수학능력시험 날입니다. 네. 올해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에서 많은 분들이 좀 힘드셨겠지만 특히 고3 수험생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마음고생은 진짜 말로 표현을 못할 거예요. 아마. 그럼요. 네. 네. 제주는 상대적으로 조금 안전하다고는 하지만 계속해서 유입인구 중에 확진자가 나오거나 접촉자들이 나오고 있어서 안심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제주 지역 올해 수능 응시생들은 6,554명이라고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현재 고3 학생들의 분위기는 어떤지 또 우리 수능 시험 현장에는 어떤 준비를 또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또 통화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 4월에 한번 전화 연결을 했었죠. 우리 중앙여고 네. 3학년 담임이셨죠. 민상진 선생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오랜만에 뵙게 됐습니다. 네, 예, 잘 지내셨죠? 예, 예,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4월 달하고 지금하고 또 분위기가 많이 다르죠? 예, 아무래도 그때는 이제 등교해서 얼마 안 된 시기였는데 이제는 수능이 이제 얼마 안 남은 시기라 아무래도 분위기가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선생님 사진이 다시 나오고 있는데 예전에 그 메뚜기 선생님이라고 예, 별명을 얘기해 주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예예 예. 학생들에게 방송 출연이 좀 알려졌나요? 아닙니다. 이 그때 이후로 아직 방송에 대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저도 조용히 예, 넘어가려고 해서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저 수능 다 끝나고 예. 우리 같은 반 친구들한테는 내가 사실은 이런 공부 했었다 이래서 나중에 유튜브 이렇게 보실 수 있도록 안내하면 예.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 예. 학생들이 마스크를 평소에도 끼고 이제 수업을 물론 들어야 되고. 이제 수능 시험 현장에도 이제 마스크를 끼고 해야 되겠죠. 그거에 대해서 좀 많이 좀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솔직히 그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듣고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많이 힘들어도 했고, 그 다음에 그 부분 때문에 뭐 두통이나 뭐 피부에 뭔가 두드러기 같은 게 올라온다거나 하는 학생들이 좀 있어서 네네. 그 부분 때문에 쉽지 않았던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지금 뭐 화면으로도 나가고 있습니다만 시험 당일에 이렇게 수험생들이 좀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좀 있죠? 예,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마스크 착용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발열이나 기침 이와 같은 증상들 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조퇴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많이 피해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수능 당일날 혹시 예. 본인이 뭐 확진이거나 또는 증상이 예. 뭔가 있을 때 예. 수험 당일날, 시험 당일날 예. 그럴 때는 우리 예. 수험생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 그냥 단순히 열이 나는 경우에는 이제 시험장에 와서 열 측정을 해서요. 그때도 열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별도의 시험실에서 진행이 될 거고요. 네. 만약에 확진이나 뭐 자가격리를 받았다면 그 전에 먼저 교육청에 신고를 하고 그 교육청에서 맞는 지시대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마스크가 그 수험장에도 예비 이런 게 마스크가 준비가 돼 있죠? 우선은 준비는 하지만 학생들에게 안내되기로는 먼저 여분 마스크도 따로 별도로 더 준비하라고 네. 그렇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은 가운데도 학생들은 계속 꾸준히 또 공부를 해왔고 또 우리 선생님들도 그 현장에서 늘 함께해 오셨는데요. 이제 시험을 앞둔 우리 수험생들에게 뭐 끝으로 당부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평소보다 더 길었던 수능 준비 기간이었고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려운 공부 환경이었을 텐데 그래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수능 때는 본인이 원하는 성적 꼭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며칠 남았는데 선생님 수고 많이 해주시고요. 늘 학생들 위해서 애써주시는 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중앙여고의 민상진 선생님과 네.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올해 수능은 네. 참 너무 힘들어요, 진짜. 그리고 예. 예전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교문 앞에 막
엿도 좀 붙이고 네네네. 떡도 하고 막 그런 응원도 안 된대요. 이제 단체 응원 같은 거 네. 모이는 거 자체가 안 돼요. 네. 모이는 그래서 거였죠. 이제 부모님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이제 고3 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이 상황, 뭐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긴 하지만 우리 네. 고3 학생들 좀 힘내시고 우리 학부모님들도 힘내서 끝까지 안전하게 잘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지금 그 채팅창에 올려주신 분 중에도 집에 고3 수험생 있는 분이 계시네요. 내가 제일 잘 나가 집 밖에. 그러니까 자주 나가시는 분인데요. 아 지금 아이디 얘기해 주신 거예요? 네네네 아이디예요. 바쁘시네요. 네. 재우나 화이팅 이렇게 써 있네요. 네. 집안에 아마 수험생이 있는 모양입니다. 시험 잘 보시고 최고의 컨디션으로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고요. 네. 우리 내가 제일 잘 나가님 이제 코로나니까 잘 나가지 마시고 집에 꼭 붙어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김영찬 씨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은 먹방 좌 선생과 함께합니다. 맛있수다 만나보겠습니다. 다 같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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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진동아, 아유 아빠가 이제까지 혼자 맨날 먹으러만 다녔지. 아이고 미안해. 오늘 데이트 제대로 하자. 가보자. 고고. 요리와 예술의 세계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드는 맛집들. 게다가 사랑하는 반려견도 함께 즐길 수 있는 맛집으로 출발. 진동이 기념샷. 하나 둘 셋. 아이고 진동이 예쁘다. 진동아 초밥을 먹으러 왔어. 초밥. 와 진동아. 메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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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롱. 생선 초밥부터 캘리포니아 롤까지 다채로운 초밥의 세계가 한상에 펼쳐집니다. 평소에 우리 강아지들이랑 우리 반려견들이랑 함께 가서 이렇게 밥 먹을 곳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초밥 전문점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자리가 이렇게 또 이렇게 같이 앉을 수 있는 이런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른 손님들과 겹치지 않게끔 애견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요. 신선한 생선은 기본, 최고의 재료를 엄선해 쓴다는 셰프의 전문 분야는 캘리포니아 롤. 미국에서 상을 엄청 받았어. 그래서 딱 보시면 뭔가 미국해. 아메리칸해. 아, 그리고 새우 보세요. 와. 아 이게 새우만 그냥 있는 줄 알았더니 이거 자체가 새우 초밥이네. 밑에 밥이 있어요. 와. 와. 쫙쫙 쏟는다 쏟아. 알았어 진동아. 아니야. 진동이 못된 짓 내려가야지. 그렇지 착하다. 작게 입을 벌려도 한 입에 쏙. 연인들이 선호하는 외식 메뉴랍니다. 그리고 이거 캘리포니아 롤. 아보카도가 들어간. 요즘 여성분들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진동아 다음에는 엄마랑 올게. 이런 거 딱 한 입 크기 이런 거 딱 들어. 저는 한 두세 개 입에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거. 롤 전수. 와. 캘리포니아 롤 전문점. 여기는 스시집이지만 캘리포니아 롤 전문점. 안 돼. 흘린 거. 소리부터 맛있게 아삭하게 튀겨낸 왕새우 튀김과 우동의 만남은 예술입니다. 지금 이게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와, 왕왕합니다. 와, 자, 한번 먹어봐야지. 이런 거는 이렇게 촉촉하게 이렇게 쫙 적셔진, 짭짤하게 적셔진 이 하하, 내려가. 이렇게 해서 세트로 나옵니다. 세트. 아. 우동 지금 쌀쌀하게 지금 바람 쌀쌀 불고 있는데 우동 한 그릇 최고 아닙니까? 댕글댕글 오동동동.
아, 요거거든. 전혀 걸림없는 요 탄성과 요 보드라움. 오! 신동. 예, 오늘은 이렇게 반려동물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스시집. 아, 정말 고품질, 고품격. 아, 정말 냉동 제품 아닌 조미료 하나 안 들어간 이런 스시집. 정말 스시인데 아메리칸 스타일의 스시를 즐기고 싶다면 여기 안덕에 있는 초밥집을 찾아보세요. 나는 오늘 진동이와 함께 초밥 데이트. 네, 애견 동반 식당 두 번째 맛집에 도착했습니다. 야, 너무 이쁘다. 너처럼 너무 이뻐. 이거 봐. 보세요. 이게 뭐야? 꽃이 그냥 꽃이 폈어. 너처럼 꽃이 폈다, 야 자식아. 안 돼. 너 먹어서 안 돼. 우동면으로 만나는 독특한 알리올리오의 화산꽃으로 화룡점정. 알리올리오 꽃 파스타. 와, 야, 너무 이쁩니다. 꽃향도 나고. 마늘향에 본격적으로 먹어볼게요. 꽃을 이렇게 비빔밥처럼 이렇게 비벼본 적은 있는데 파스타를 이렇게 비벼본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와, 근데 꽃의 향이 독특한 약간 쌉싸름하면서 이 봄의 향기가, 이 들꽃 향기가 살짝 나. 이게 그냥 향긋하기만 할 것 같지만 매콤한 맛이 확 그냥 혀를 그냥 콕콕 찌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우동면이라서 또 너무 좋아요. 파스타가 아니라. 알았어, 기다려. 흐흐. 아, 너무 안타까워. 평범한 건 내 스타일 아니야. 파슬리에 날치알 듬뿍, 접시 위에 한복의 그림이 펼쳐졌습니다. 다음은 날치알 새우크림 우동입니다. 아우, 여기 사장님 무슨 미술하는 사람인가? 막 그냥 접시 위에 그림을 그려. 아, 흐트러뜨리기 싫어. 아, 이렇게 해서. 일반 크림 파스타하고는 좀 약간 좀 달라요. 크림 맛이 아주 강조된, 버터 향은 굉장히 그 최소한 맛? 그런 맛? 아, 우리 진동이를 뭐 하나 시켜줘야 되는데. 메뉴판 좀 줘보세요. 있다. 도그푸드. 수비드로 익힌 돼지 안심 스테이크는 누구 거? 이건 진동이를 위한 메뉴랍니다. 드디어 고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진동이가 제일 좋아하는 고기. 제가 먹는 것만 기다렸기 때문에 우리 진동이를 좀 먼저 좀 줘야겠어요. 보통 우리가 그 애견, 요즘에 애견. 알았어. 자. 그리고 아까 보니까 한국 유기견 협회 거기다가 전액 기부가 된대요. 우리 그 진동이 메뉴는 전액 기부가 된다는 거. 아, 정말 우리 애견을 사랑하는 사장님답습니다. 저도 좀 배워갈게요. 자, 제 거 한번 먹어볼게요. 사람이 먹는 거는 이렇게 간도 위에 소금간이랑 후추간이 다 돼 있고요. 이렇게 소스가 듬뿍 뿌려져 있습니다. 아빠 거. 근데 먹을 거 앞에 두고도 진동이가 너무 침착해. 침착해. 전혀 한 번도 진짜. 여기 맛집 맞네, 맛집 맞아. 이게 메뉴판을 살짝 보니까. 아, 진동이 예, 어떻게 할까, 진동이. 스피드 방식으로 조리를 했다 그러는데, 요즘 수비드 인기야.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문제지. 여기는 들어오기 전부터 우리 손님들을 반기는 그런 모습에서부터 너무 반가웠고요. 반려견들도 좋아하는 음식, 반려견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장님이 운영하는 이런 식당, 여러분 한번
찾아와 보세요. 진동이와 함께하는 스테이크 데이트. 눈과 입은 물론 마음까지 감동시키는 맛있는 음식들. 이제 사랑하는 반려견과 함께하세요. 네, 먹방 좌형국 선생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아마 좌형국 선생보다 진동이가 진동. 네. 눈길을 끌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도대체 먹지도 먹이지도 않을 거면 왜 진동이를 데려갔나 이런 문자들이 쇄도했습니다. 네. 예, 어떻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됩니다. 예. 근데 저것도 시청자분들은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검색을, 우리 같이 그 애견인들은 요즘에 검색을 많이 하고 가요. 애견 동반이 되나? 해가지고 가도, 네. 애견 동반이 된다고 해서 가도 사장님들의 그 표정, 다른 손님들의 눈치를 보거든요. 안 돼요. 같이 먹을 수가 없어요. 아니면 밖에서 드세요. 그런 눈치를 보거든요. 근데 저렇게 함께 안에서 먹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고마운 거거든요. 저렇게 맛도 좋고 저렇게 진동이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조차도 굉장히 좋은 겁니다. 네. 근데 진동이가 아빠 말도 잘 듣고 굉장히 좀 착한 것 같아요. 네네네. 보니까 음식을 먹는 내내 옆에서 되게 얌전히 잘 있어주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아빠를 위해서. 예, 저게 네. 저렇게 보면 진동이는 꽉 마른 것 같고, 네. 저만 살찐 것 같고 그래 보이지만 평소에 잘 먹입니다. 눈치챘어요. 네. 네. 진동이가 운동 열심히 해요. 네, 네. 그렇구나. 네네네. 그런데 나중에 진동이 메뉴 따로 그 그렇죠. 도그푸드 시켜주셨잖아요. 네네네네. 그 나중에 진동이가 다 먹었나요? 다 먹었죠. 진동이 옆에 있는 그 브로콜리에 당근까지, 우리 진동이는 네. 개풀까지 잘 뜯어 먹는 개입니다. 열심히 잘 먹는. 잘 먹어요. 어쨌든 그 네.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은 같이 갈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그럼요. 내용 때문에 굉장히 많이 반가워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의미 있는 방송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촬영이었어요. 네. 좋은 정보였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제 탐나술력도와 만날 시간인데 네. 탐나술력도 세 번째 이야기 순서입니다. 저도 이 방송을 보면서 탐나술력도에 대해서 굉장히 새로운 면들, 새로운 매력들, 새로운 이야기들을 알게 되는데 저희가 지난주에 사료적 가치 또 회화적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오늘은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가치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저마다의 방법으로 제주를 기록하고 기억하는 많은 사람들. 방법은 다르지만 기록한 시간은 훗날 추억이 되기도 하고 각별한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옛 사진을 보면 옛 추억을 떠올리듯이 이 옛날 분들도 자기의 기억과 추억 같은 것들은 그림으로 담아서 또 기록화 같은 걸로 남겼던 것이죠. 그래서 그 그림은 한 장의 어떤 그림을 넘어서 기록된 역사가 되었던 것이고요. 또 어떤 그림들은 참석자의 수만큼 똑같은 그림을 그려서 나누어 갖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록을 개인이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면서 이제 후세에 자기들의 모습과 사연과 실상들을 전해줄 수 있는 그림으로 남겼던 것이죠. 300년 전 이영상 목사와 화공 김남길이 남긴 탐나술력도는 모두가 공유하고 조명하는 소중한 기록 유산이 됐는데요. 독창적인 그림 역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륙에 있는 중앙 화단의 어떠한 작품들과 비교를 통해서 이게 뭐가 특출나냐 이런 거를 굉장히 궁금해해요. 근데 요즘은 이러한 그 그림에 대해서 평가하는 방식이 좀 바뀌었어요. 이름이 없는 화가가 그린 그림, 이를테면 민화라든지 그리고 지방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구를 많이 하고 그 부분에서 어떤 독창적인 거를 찾아내서 어떤 회화사적인 가치를 이렇게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러한 연구 풍토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탐나술력도에서 회화성을 가장 잘 표현했다고 평가받는 화폭은 세 곳의 폭포 그림입니다. 사실적으로 그린 실경 산수화적 요소가 돋보이는데요. 산수화 부분에서 이 폭포 그림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 폭포 그림이 총
정방폭포, 그다음에 천지연, 천재연. 서귀포 쪽에 가장 유명한 이 폭포 세 개를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재연하고 천지에서는 사후가 벌어져요. 그게 이제 활쏘기 대회를 얘기하는 거고, 정방폭포는 탐승입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김남길이 가장 정성을 쏟은 것이 이 폭포 그림이라고 생각해요. 그중에서 천재연하고 천지연 그 그림은 거기서 행사가 벌어졌기 때문에 기록적인 부분이 더 강한데, 정방폭포는 탐승이거든요. 거기에 더 심혈을 기울였어요. 거기 보면은 위 상단에는 소나무를 그려놓고, 이 폭포는 천지연하고 천지연처럼 하면 가운데다가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정방폭포를 왼쪽으로 뺐어요. 그 왜 그러냐면은 거기는 소나무가 유명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나무를 김남길이 41폭에다가 남겼는데, 근데 그중에서 가장 정성을 쏟은 것이 정방폭포의 소나무 그림이에요. 거기에 소나무가 옛날부터 유명했고, 지금도 가면은 몇백 년 된 소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세월도 알 수 없는 소나무가. 그래서 그 경치를 보고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정방폭포에 가면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뭡니까? 소나무 그늘도 좋고 소나무 향기도 좋지만 거기에서 쏟아내려지는 폭포예요. 근데 그 폭포에 가까이 가면은 무지개가 보입니다. 날씨가 좋을 때. 바로 김남길이 이 정방폭포에 무지개를 그린 조선 최초의 화가라고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지개가 또 어떤 식이냐면 오른쪽, 왼쪽, 위, 아래에서 다 본 무지개의 표현입니다. 거칠게 쏟아지며 만들어내는 물보라와 조선시대 최초로 그려진 무지개. 주위를 둘러싼 노송이 생동감 있게 표현됩니다. 탐나술력도는 실경산수화 외에 풍속화정 요소 역시 두드러지는데요. 고구리 고분벽화에 등장하는 주대종소법이 등장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제주목사와 판관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크게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그 군졸들이나 시중들은 작게 그리는 방식인데, 이것은 서양에서는 하이에어레키라고 하는데 특별하게 중요 인물만 크게 그리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다 작게 그리는 방식에서 어떤 그 차별을 두고 있는 위계 질서의 그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그 고분벽화의 요소가 제주도에 그 당시까지 남아있다는 것은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사냥터의 생동감 넘치는 상황을 잘 전달해주는 교례 대력. 긴박한 순간을 포착한 그림에는 의외의 장면도 숨어 있습니다. 군사들을 동원해서 사슴과 노루를 이렇게 쫓으면서 사냥을 하는데, 여기 내용 중에 보면은 사슴을 쫓는 병사가 말에서 떨어져 가지고 말은 따로 도망가고 떨어진 병사는 허겁지겁 말 잡으러 가는 이런 해학적인 그림이 있기 때문에 어떤 코믹성이나 풍자화로서의 탐나술력도의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귤림풍악하고 고원방구예요. 귤림풍악하고 고원방구는 귤나무 숲을 그린 거예요. 귤나무 밭을 그린 거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귤을 금칠을 했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악공과 가녀의 노랫소리를 듣고 있는 모습을 담은 귤림풍악. 다양한 종류의 감귤이 한 과원에 어우러져 있는 것이 눈에 띄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귤나무를 보게 될 것 같으면 그 귤나무가 뭐 빨간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고, 노란색과 빨간색을 합치면 뭐가 되죠? 주황색이 되죠? 그렇게 또 합쳐놔요. 그래서 색깔을 그렇게 겹치기도 하고, 특히 노란색을 그릴 때는 금칠을 한 그러한 귤을 이렇게 그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왕에게 진상하는 거고, 또 진상된 이 귤이 선대의 그 왕들의 제사에 쓰이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그 귤이 가면은 황감제에도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 때문에 김남길이 그걸 의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금칠을 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어떤 귤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작품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남길은 제주의 화풍으로, 제주식의 기법으로 제주를 그린 화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탐나술력도는 회화사적으로 가치가 굉장히 있어요. 이런 수법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주만의 조형적 미감과 화풍을 담은 화공 김남길.
제주의 풍속을 오랜 세월 동안 체득한 그의 안목과 솜씨가 그림으로 발현됐습니다. 그림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 장면을 상상으로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탐나술력도는 그림을 보는 사람들을 그 역사의 현장에 서게 해서 목격자로서 체험하게 해주는 그런 소중한 기록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탐나술력도는 역사성과 학술성, 예술성과 희귀성을 모두 갖춘 독보적인 기록 화첩입니다. 탐나술력도 안에 깃든 깊고 단단한 울림은 날이 갈수록 더욱더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은 또 그 그림에 대해서 좀 깊숙이 네. 또 세밀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좀 해학적인 부분도 있었네요. 그러니까 말에서 떨어진 그 병사의 네, 모습. 네. 그 말을 또 훑쳐가는 모습 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네. 굉장히 알면 알수록 참 얘기가 재미있고 매력있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탐나술력도의 그 숨겨진 매력들을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 매력에 푹 빠질 수 있는 전시가 마련되고 있는데요. 네. 지금 탐나술력도 그 원본을 제주 국립박물관에서 내년 2월 14일까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림에 담은 옛 제주의 기억 탐나술력도란 제목으로 열리고 있는데 꼭 가셔서 오늘 소개된 그런 장면들, 그림들을 좀 보시면서 거기서 방송에 나왔던 것들이 이런 것들이었구나. 이런 매력들을 다시 한번 느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별책부로 이어집니다. 자, 오늘도 장인정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별책부록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첫 소식 어떤 얘기로 좀 시작해볼까요? 네, 혹시 MC분들 너튜브, 유튜브 채널 중에서 저도 평소에 개인적으로 좀 즐겨보는 채널 중에 하나인데 주로 어떤 소재를 다루냐면 아이들이 나와요. 초등학교 아이들로 뭐 이제 다양한 주제, 흥미로운 영상들을 많이 올리는데 예를 들면 뭐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뭐 죽음이란 뭐라고 생각하나요? 뭐 착한 사람이라는 건 뭐 어떻다고 생각하나요? 이런 좀 동심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영상들 많이 올라오는데요. 최근에 이 채널에 한국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사건은 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새롭게 업로드가 됐는데 이번 달 초에 업로드가 됐는데 벌써 80만에 가까운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고요. 영상도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먼저 잠깐 만나보실게요. 기억에 남는 거는 어릴 때 기억 말하는 겁니까? 메르스 때도 좀 뉴스에 많이 나왔었죠. 어제 숨진 50대 메르스 의심 환자도 메르스. 저는 세월호인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세월호? 세월호 때도 세월호 토요일에 학교 안 간다고 했던 거. 초등학교 때 신종플루? 저도 신종플루를 걸렸었어가지고 노무현 대통령님 사과요. 소고기 때문에 시위하고 그럴 때가 생각나네요. 9.11 테러, 그 한국 사람을 참수시키는 영상이었었는데 월드컵이겠죠? 2002년? 2002년도 월드컵 신창원이 탈주했던 IMF요 IMF가 좌절하는 그런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봤었어요. 길에서도 사람들이 우는 것도 많이 보고 상품 백화점 공개됐을 때 상품 백화점이라 성수대교 88올림픽 블러셋 소년 이상가족 찾기 그 보는 사람들은 눈을 흠뻑 적시고 그랬죠. 광주 사건이 또 많이 생각이 나요. 박정희 대통령 돌아가시 서거하신 날 시청에 그게 찌라시 종이가 막 하늘을 날랐던 시골 이장들이 저희 집에 와서 유신 헌법이 좋다는 걸 얘기했던 것을 들은 적이 기억이 납니다. 6구 학번인데 그때 막 데모 많이 했었어요. 삼선 뭐 데모. 4.19 혁명.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예요. 처음으로 겪었던 거 6.25 사변이 제일 기억이 많이 나지. 피랑 가던 생각이 많이 나지. 보따리 머리에 이고 가는데 막 총알이 막 날아와가지고 애들이 막 애깨 맞아 막 피가 흐르고 그거는 생각하면 지금도 생각하면 참 끔찍하지요. 어머님 그때가 몇 살이셨어요?
그때가 요즘 11살인지 10살인지 몰라요. 코로나요. 코로나요. 코로나 퍼졌을 때. 나중에 살면서 코로나보다 더 큰 일이 생길까 한국에? 뭐 살다 보면 크고 작은 일들이 더 오지 않을까요? 좀 보고 나서 특히나 마지막 친구의 말이 좀 많은 생각을 들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느꼈던 게 아, 우리나라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구나. 그래요, 맞아요. 당시에는 또 정말 충격적이었던 그런 일들 그리고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참 큰 충격을 줬던 일들도 시간이 지나면 다 그냥 이렇게 살아오면서 해결이 되고 또 그냥 지나갔던 일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 또 지금의 이 코로나도 우리 모두 전 세계인들이 다 충격에 빠진 그런 일이잖아요. 하지만 또 몇 년 후에 이런 영상을 찍게 된다면 아 그냥 2020년에 우리가 겪었던 일, 그냥 좀 힘들었던 일 이렇게 기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그래요. 하더라고요. 네, 자 다음 소식 또 들어볼까요? 네, 다음 소식은 좀 재미있는 소식 준비해 보았는데요. 한 거리에 찐빵과 만두를 파는 가게 앞에요. 아주 특별한 호객 풍선이 등장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게 또 SNS에서 큰 인기를 끈 영상이 있는데요. 영상 보실까요? 자, 호객 풍선 보이시나요? 아, 저 쓰러진 게 아니에요? 보시면 차를 세차를 하고 있어요. 차를 타고. 아주 정성스럽게 세차를 해주고 있습니다. 찍는 분도 굉장히 크게 웃고 계시네요. 그죠. 흔치 않은 저렇게 보이는 거 아닐까요? 지금 들어누워서 저런 건 좀 비싼가요? 저런 거 있으면 재밌을 것 같아. 하나 사세요. 집에다 놓고 아니 MBC 앞에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들어와 들어와. MBC 최고 막 이렇게 최고. 그러게요. MBC 최고 막 이렇게 세차도 해주고 막. 예.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제가 또 한 가지 준비한 또 다른 호객풍선이 있는데요. 아, 또 있어요? 네, 또 하나 있습니다. 농촌에도 이 호객풍선들이 아주 잘 쓰인다고 해요. 근데 이 호객풍선들이 농촌에서는 또 다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농촌에서요? 네,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지 만나보시죠. 네, 뭐 스카이 댄서 또 있고 네. 튜브맨도 있고 에어댄서. 이거 우리 아주 친숙한 풍선 이렇게 세 가지로 불린다고 합니다. 농촌에서 네. 이걸 허수아비 대신 쓴다. 세를 좀. 네. 허수아비로. 음식이니까 네. 세 입장에서는 더 그렇죠. 혼란스러운 거죠. 아이디어 좋지 않나요? 사람하고. 그래서. 근데 밤에는 좀 무서울 것 같은데요? 밤에는 꺼야 되겠다. 아, 끄나요 밤에는? 저것도 맞아요. 저거 아이디어 괜찮네요. 네. 네, 아니 저거 있으면 김성홍 씨 그 노루 때문에 망친 그 농사 그 농지에 또 좀 하나 세워놓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가능은 한데 예. 거기에 전기는 없습니다. 아, 전기가 없어요. 전기가 안 들어와 있죠. 그럼 제가 가서 발전기를 돌려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불가능한 것으로. 네. 어떻게 태양광으로 어떻게. 네. 좋은데요, 태양광으로. 네. 아 근데 정말 현명한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뭐 허수아비는 이게 그 효과가 좀 일시적이잖아요. 그렇죠. 계속 서 있으니까. 근데 저렇게 움직이면은 응, 새들도 오다가 무서워서 달아나고 농작물 피해도 줄이고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장인정 아나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어서 외람된 문화생활 만나보겠습니다. 그저 모른 척 할 수는 없지 Get up 같이 안고 일어나 흙을 털어놓은 우린 서로들의 땅이야 Hands up 다시 손을 내밀어 단단하게 잡고서 한 걸음씩 내밀어가 우린 모두 같을 수 없습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그 힘 오늘은 문화에서 느껴보실까요?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도자기 잔이구나.
이렇게 예. 또 이렇게 흙을 빚어가지고 하는 이번 전시는 세계적으로 유명하신 지산 이종룡 선생님의 30년 외길 인생을 담은 토원이라는 주제하에 하는 그런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양한 전시 선생님의 많은 기와 사랑이 담긴 그런 여러 전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런 전시장을 도롱뇨에 다시 이전 개관 기념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니 진짜 너무 스타일리시해요. 진짜 너무 스타일리시한 느낌 딱 느낌 오죠. 난 처음에 패션 디자이너인 줄 알았어요. 와, 이종룡 작가님 이번 전시회 이름이 빛은 동방에서란 뜻이잖아요. 네, 이... 그렇습니다. 그 빛은 동방에서를 만약 영어로 한다면 Dream from the East, 하나의 꿈 이야기입니다. Dream from the East? 예. From the East? 아. East는 우리 한국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어떤 예술 문화가 전 세계에 같이 뿌리를 내리도록 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꿈, 그 꿈을 실천하기 위해서 만든 이름입니다. 그럼 이 작품들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토성 같기도 하고 진짜 예. 우주 같기도 하고. 이 작품은 제목이 우주의 신비입니다. 정확하게 짚었네요. 네. 그리고 이 작품을 만드는 기법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달 항아리 기법입니다. 두 개를 만들어서 붙여서 하나의 항아리를 만들었습니다. 그 달 항아리가 백자 달 항아리가 모든 사람들이 만들고 있었죠. 네. 그런데 이번에 제주 이 전시회를 기점으로 해서 토원으로서 이 달 항아리를 만들어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계 도자사에서 처음 있는 토원 달 항아리입니다. 대형 박물관에서라든지 네. 다양한 해외에서 활동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전시도 많이 여시고. 네. 근데 굉장히 장난감 같이 표현하시기도 하셨고 네. 조금 피카소 느낌도 나고 막 그래요. 네. 근데 이 작품은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의 오방색 집에서 만들었던 조각보에서 어떤 영감을 얻어서 이런 어떤 새로운 약간 비구상의 어떤 작품을 만들어 봤습니다. 와, 근데 요거는 어디 쓰이는 거죠? 여기 모양이 요거는 사실 뭐 이렇게 술병도 아니고 아니면 꽃병이에요. 술병이 여기 다 부어버릴 거. 아, 그래도 괜찮아요? 이제 갔다 오다가 들꽃이 예쁘거나 정원의 꽃이 예쁠 때는 한 송이 꼽아 놓으면 너무 새로운 어떤 또 하나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겠죠. 이야. 작가님 진짜 이 아름다운 작품들을 저 혼자 보기에 너무 아까워요. 1년에 두 번의 전시회를 하는데 한 번은 해외에서 한 번은 국내 전입니다. 근데 제주도에서 이제 이렇게 하게 된 것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12월 네. 8일까지 많은 분들이 오셔서 어떤 토원의 어떤 새로운 작품 세계를 같이 공유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너무 좋으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많이 와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이거 뭐야? 반지 선물 받았어요. 줄래? 저 안 끼고 왔어요? 줄래? 아 진짜 나 결혼해 줄 사람 없나? 좀 오세요. 누구 찾아 좀 찾아주세요. 좀 오세요. 이찬호 작가 이번에요. 보니까 굉장히 실용적이기도 하고 금속 공예전이잖아요. 모든 게 인연으로 이루어졌다는 생각에서 주제를 인연으로 정했고요. 작업할 때 첫 번째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실용성에 좀 주안점을 네. 둬요. 보니까 바로 실용적인 이 제품들이 눈앞에 보이네요. 저는 오늘 사실 올 때부터 알았어요. 이거 여러분 그 믹스커피 아시죠? 아침에 출근하실 때 기본 출근하셔서 퇴근하실 때까지 13잔을 마신다는 그 믹스커피 바로 그 탔을 때 네, 저는 머틀러. 머틀러. 너무너무 실용적이에요. 사실 너무 고급스러워요. 현무암 진짜 이거 딱 금속으로 만드신 거잖아요. 아니 스쿱이잖아 스쿱. 네.
진짜 너무 아이디어죠. 너무 아이디어. 진짜 아이스크림 집에서 이렇게 탁 하면 너무 모양도 예쁘잖아요. 이게 스타일 너무 다양해요. 그러니까 다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만드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다 얼마 정도예요, 근데? 가격을 지금 말해야 돼. 아니 요즘에 커피 배운 게 너무 느껴져요. 진짜 드리퍼네요, 드리퍼. 기름 이게 거름망에다 딱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딱 원두 촥 이렇게 쏟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갈아가지고 드립 갈아가지고. 이것도 얼마인가요? 여기 다 가격을 물어보세요 지금. 진짜 사고 싶더라고요. 아, 사러 왔죠. 지금 너무 사고 싶은데 지금. 이제 이렇게 금속이다 보니까 또 이제 금속 중에서도 동이다 보니까 좀 뭐라 그러죠? 강도가 좀 떨어져요. 다른 금속에 비해서 스테인리스보다. 네. 그래서 떨어뜨리거나 그러면 이렇게 찌그러지죠. 찌그러질 수 있죠. 근데 이제 찌그러지거나 그다음에 변색되거나 착색되거나 이런 것들까지가 작품의 완성이라고 봐요. 거기가 완성이구나. 아, 거기가 예술 작품이구나. 작품을 완성시키는 거지 제가 완성시키는 게 아니죠. 제 생각에 그래요. 작품은 팔리지 않고 저한테 있으면 그건 작품의 완성이 아니기 때문에 미완성작으로 남아있다고 생각해요. 소비자에게까지 가서 네. 그들의 인생의 흔적까지 남겨야지 네. 그것만이 완성이다. 그렇죠. 그것이 완성이다. 그렇죠. 방송 원래 이런 건가요? 술잔을 워낙 많이 만드셔가지고 딱 봐도 방송이 원래 이런 건가요? 이번에 이 두 작가님들 다 굉장히 이제 불을 가지고 작품을 만드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열정도 뛰어나시고 작품들을 보면은 하나같이 다 실용적이더라고요. 뭐 도자기는 실제 정말 이런 것들을 모으시는 분들도 정말 반응이 좋았다고요. 특히나 뭐 아부다비에서 전시를 할 때는 이게 다 팔렸냐 정말 반응이 좋았냐고 하니까 또 아부다비 또 기름의 국가지 않습니까? 정말 반응이 좋았대요. 금방 정말 편안하게 아주 고가로 많이들 팔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반응이 너무 좋았다고 굉장히 편안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 다음 작품들을 전시할 수 있는 힘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잘 팔리고 하니까. 그리고 또 이런 이제 가전제품들 뭐 이렇게 신혼 혼수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드리퍼라든지 뭐 이렇게 가사 용품들인 거죠. 이런 네. 것들은 정말 제가 거기 있는 전시회에 내놓은 작품들을 이창열 작가님 걸 다 사고 싶더라고요. 다 사도 100만 원이 안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아, 가격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그렇죠. 제가 다 물어봤는데 이걸 네. 다 편집을 해놓으셨더라고요. 이게 네. 이제 이 스쿱 있잖아요. 네. 스쿱은 하나당 이제 몇만 원대. 요 몇만 원대고 특히나 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음식물들을 했을 때 뭐 전혀 이렇게 변색이나 뭐 음식물이 상하거나 그런 게 없이 오히려 더 잘 보존되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텀블러 같은 경우는 뭐 맥주잔 이런 거는 5만 원대, 6만 원대, 7만 원대 크게 몇 개 네. 다양하게 네 굉장히 좀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가격이긴 했었어요. 그리고 조금 아니 근데 이은정 씨는 아까 보니까 이 쇼 호스트를 해도 참 잘하시겠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들기는 했습니다. 앞으로 좀 그렇죠. 많이 기대를 해보고요. 네. 자, 오늘 또 문화단신 소개해 주실 게 있다고요. 네, 오늘 또 특별한 음악회가 관객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또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평화의 섬 제주에서 진정한 평화의 음악이 울려 퍼집니다. 2020 제주 평화음악회가 11월 30일 저녁 7시에 제주 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열리는데요. 역량 있는 예술가들이 참여해서 아름다운 선율을 선물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공연에는요. 제주 출신의 다수의 세계적인 콩쿠르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첼리스트 김민지님의 품격 있는 연주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주 출신 첼리스트 김민지입니다. 제가 태어난 평화의 섬 제주에서 남북의 평화를 기원하는 평화음악회에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뜻깊게 생각하고 있고요. 연주자로서 이런 좋은 자리에 여러분들과 함께 음악을 공유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많은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 자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감동의 선율과 평화의 메시지가 함께하는 2020 제주 평화음악회를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 MBC 유튜브 채널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함께 하시면 너무 좋겠지만 그 아쉬움을 좀 안방에서 달래보시면 어떨까요? 자,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려운 또 힘든 시기들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 방역 철저히 잘해서 도민들, 관광객들도 안전한 주말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Down, make it stop, or else my heart is going to pop.